블박차는 이렇게 큰 트럭입니다. 이 블박차예요. 여기 뭐가 껴 있네요. 어떻게 꼈나 볼까요? 이렇게 껴 있습니다. 이거 스포츠카인가요? 일본에서 일본 차라고 그러던데요. 네, 차 이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옆에 사진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차가 끼어들다가 일어난 사고인가요? 아니면 이미 들어오는 거를 블박차가 그냥 양발이고 때린 걸까요? 어떤 사고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박차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을런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블박차 갑니다. 오른쪽에서 차가 들어옵니다. 오른쪽에서. 다른 차들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쪽에 차,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네. 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저 앞에 가는 트럭하고 간격을 두면서 다른 차들이 그냥 여기서 들어오면서. 이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트럭이 커요? 많이 큽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이렇게 큰 트럭. 이렇게 큰 트럭에서 옆으로 이렇게 슬슬그머니 들어오면 보일까요? 보험사에서는 50대 50이래요. 아, 좀 양보 좀 해주지. 왜 양보를 안 해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50대 50. 우리 보험사는 70대 30. 보세요. 상대 측에서 50대 50 주장하고요. 우리 보험사는 70대 30.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아예 차가 움직였잖아요. 움직여서 100대 0은 없어요. 라고 합니다. 저는 3차로로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4차로 뒤에 서던 차가 갑자기 3차로로 차로 변경해 들어왔습니다. 4차로도 다른 차들을 막히는 상황인데, 근데 제 앞에 조금만 트럭이 움직이면서 조금 틈이 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는 날렵하죠? 날릴 때는 슉! 좀 빠르죠? 빠른 거는 달릴 때는 슉슉슉슉 되는데, 지금 섰다가 하면서 여기 들어가면 되나요? 다른 차들 이렇게 가요, 다른 차들. 블박차 3차로 이렇게 가요. 앞차랑 간격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앞차 가서 이제 가는데, 벌써 부딪혔네요. 자, 여기서 이제 앞차가 가고요. 가다서다 하는 거죠. 앞차가 좀 빠지겠죠? 저 앞에 큰 트럭 가고 작은 트럭 가고 나 갈라는데 여기를 들어오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급이 같으면 보여요. 바로 보이죠? 근데 눈높이가 달라요. 이 어떤 트럭은요? 이 스포츠카는 또 차가 낮잖아요. 얼만큼 높으냐면은, 이렇게. 보세요. 여기 지붕이 여기 있는데, 운전자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이거 발판, 야, 이거 바퀴 높이랑 비슷하네요. 여기, 바퀴 높이랑 비슷해요. 아, 이렇게 조그맣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러분들, 걸어가는데, 부스스 걸어가는데, 옆에서, 뭘 예를 들을까요? 저 높은 차를 운전하면 옆에서 들어오는 거, 이거, 개미보다는 더 크겠죠?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 거인구에서 쭉 가는데, 조그만, 아, 얼마 전에, 그 영화 뭐예요? 천만 명 넘은 거예요. 헐크도 나오고, 뭐, 보니까 앤트맨인가요? 큰, 거기 사람도 큰데, 거기서 뭐, 조그만 게 툭툭툭 튀면서 마치 벼룩이 뛰는 것처럼 그러던데요. 영화 제목 뭔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궁금한 거 찾아봐야 돼요. 영화 순위. 얼마 전까지 1등 했었잖아요, 그게. 네. 어벤져스. 저 어벤져스요. 어벤져스 저거요.
1300만 봤어요. 1300만 명. 저거 집사람 저 보러 갔다가요. 졸려서 40분 자다가 도저히 못해서 그 일어났어요. 왜냐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강의에도 다 재밌다 웃어요. 근데 저는, 여보, 사람들 왜 웃지? 저 사람들 알잖아. 우리는 모르잖아.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서 나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조그만 그 앤트맨 같은 게 나오던데요. 어디 갔어? 여기. 여기 보면은, 뭐, 조그만 사람이 뭐 이렇게 해갖고, 가방을 갖다 팍 치고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가면서 그 조그만 그 앤트맨. 저는 그 앤트맨이라 생각했는데 무슨 맨인지 모르겠어요. 보일까요? 큰 틀에서 보면은요. 안 보입니다. 큰 틀에서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이 조만한 게, 이게. 이 조만한 거 밑으로 들어오면은 큰 트럭은 바로 밑에 안 보여요. 여기가 안 보입니다. 여기 밑에 안 보입니다. 여기 안 보이고요. 섰다가 갈 때는 혹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거울들이 많이 있어요. 이 거울이 몇 개가 있나요? 여기 하나 있죠?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있죠? 이런 거울들을 통해서 혹시 섰다 갈 때는 뭐가 들어올지 몰라서 봐야 되지만. 근데 계속 가는 거죠. 섰다 갔다. 그럼 앞차와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앞을 보았는데, 그 앞을 보면서 또 옆에 보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바퀴가 구르고 있어서 백대형은 아니다가 아니라, 바퀴가 구르고 있으니까 백대형이죠, 지금은. 제발, 요 차요. 요차 운전자. 여기 앉아보세요. 이거 보이나? 여기 앉아서 이거 쳐다보면서 가면은 앞차랑 부딪혀요. 그럼 큰 차로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큰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야, 그래도 한 변호사 어떻게 알아? 저 여기 한 번도 안 앉아봤어요. 한 번도 안 앉아봤지만, 여기 높이가, 덤프트럭 같은 건 240cm래요. 또 운전석 높이가요. 그럼 여기서 바라보면 3m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3m에서 이게 보이겠어요, 이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데, 조그만 승용차끼리는 들어가면서, 빵 손짓하면서 창문 열고 손짓 이렇게 하면서 그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큰 차는요, 내가 손짓 아무리 하루 종일 해봤자 여기서 안 보여요. 대답 없는 메아리예요. 이거 100대0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50대 50이고 70대 30이에요. 큰차 앞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설령 서 있는 차 앞에 들어갈 때도 빵 해서 내가 들어간 데를 알리셔야 됩니다.